일단은 what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심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what은 좀 모자라지만 진실된 친구다. 주변에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막 그죠? 예, 집안 빵빵하고 완벽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가끔씩 좀 위선적이고 예, 거짓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예, 이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언제나 보면 항상 실수해요. 언제나 예, 뭐 모자라요. 그렇지만 거짓이 없는 친구야. 저는 이 워시 그런 친구라고 봐요. 언제나 모자라요. 정말 모자라요.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실된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What은 의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문사라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 두 가지 이름.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해보면 구분되고요. 또 해석을 해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봐봐요. I don't know what it is. 한번 해석해보죠. I don't know what it is.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지. 뭐야?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해석 어떻게 해? 나 몰라. 그게 뭔지 몰라. 이럴 때 what은 뭐라 해석되니? 무엇이라고 해석이 됐죠. 자,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뭐예요? 의문사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 이거 의문사입니다. I'm satisfied with. 자, satisfied가 뜻이 뭐지? 그렇지. 만족하다지. 나는 만족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만족해?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난 만족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라? 이 무엇을요? 것이라고 번역해봐요. 것. 그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I have. What I want는 내가 원하는 것. 맞죠? What I teach, 내가 가르치는 것, 이런 식으로. 것으로 해석을 하면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집중해 봅니다. 자, 나는 만족한다.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보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the things가 것들이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the things that, 아니면 the things which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the things that 관계의 대명사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문법학자들이 관계의 대명사에다가 분류를 해둔 거죠. 모자라지만 진실된 친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봅시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What은 의문사로 불리든 자 집중합니다. 지금부터 What은 의문사로 불리든 관계 대명사로 불리든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 필기해두세요. What은 의문사이든 관계대명사이든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요. 예, 언제나 허접하니까 진실된 거예요. What makes me angry? 한번 해석해 봅시다. What makes me angry?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느냐? 하면 의문사로 번역을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것으로 번역하면 것,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되겠죠. 것으로 번역하면 Is your attitude? 해석해 봅시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너의 태도야. 야, 난 너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What makes me angry is your attitude. 되겠죠?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하니? 이렇게 하면 의문사란 거지만 것으로 하면 중요한 것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바로 is your positive attitude. 너의 긍정적인 태도야. 응? What makes me angry is your attitude. What is important is your positive attitude라고 아, 손가락질. 예, 죄송. What he told me. 그가 내게 뭘 말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말한 거죠. 그가 내게 말한 거? I couldn't believe. 난 믿을 수 없었어. What he told me. 그가 내게 말한 것. 이렇게 해서 정말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What을. What은 모자랍니다. 근데 왜 자꾸 모자라다 그러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What은 의문사로 불리든 관계대명사로 불리든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요. 여러분들 문장이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I was. 여러분들 이 문장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I was가? 어떤 사람이 I was 하면 좀 기분이 어떨까요? 무슨 얘기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Yeah. Is a teacher. 뭔가 좀 문장이 깨져 있죠? She has. 그녀가 뭘 가지고 있냐고. 볼까요? I was happy. 예. Yeah. 비교해 보세요. He is a teacher. She has a car. 이런 것들은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죠. 왜 불완전한 문장이냐면 얘는 보어가 없어요. 보어. 얘는 주어가 없어요. 얘는 목적어 없어요. 이렇게 보어나 주어나 목적어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She
She gave me. 그녀는 나에게 주었다. 어? 이것도 불안전해요. 왜냐? 얘가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she gave me a car. 그녀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 어, 좋은 분이네요. 이렇게 되면 완전한 문장이죠. I'm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다. 전치사로 매듭을 지어도 이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I'm looking for my bag. 나는 나의 가방을 찾고 있다.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완전한 문장이란 문장의 형식을 충족하는 것이다. 1형식 주어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5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호까지 갖춰져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what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이런 완전한 문장과 결합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과 결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what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스펠링과 다를 뿐인데 that입니다. that은요 잘났어요. 능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that은 잘났지만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기꾼이에요. 집안이 빵빵하고 능력이 있지만 위선적이야. 이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접속사로 쓰이면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what은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얘는 나 접속사야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고 나 관계대명사야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that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자식이 어떤 얼굴로 하고 왔는지를 봐야 돼요. 봐봐. 자 여러분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답이 that일까 what일까 그냥 가볍게 풀어봐. 예, 풀어봤죠? 정답은 that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 얘도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what은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He has a car.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을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I know the car he has.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알고 있어. 이렇게 꾸며주죠? 정답은요? 또 that입니다. 선생님, 이제 불완전하잖아요. 예. 잘 보십시오. What은 능력이 없는 친구예요. What은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고차원적인 이거 못해요. 후위 공격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공격해서 수식하는 이 아주 어려운 이 동작을 What은 못하는 모자라는 친구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앞에 선행사를 가질 수 있는 건 that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that은 뭐죠? 이 that은 접속사입니다. 이 that은 뭐죠? 관계대명사예요. 그 what은 언제 써요? 이럴 때 씁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거 가진 것을. 불완전하잖아요. 이게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 없는 거. 그러니까 what이라는 건요.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요. what은 일단은. 그리고 불완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만 쓸 수 있는 정말 좀 불쌍한 녀석입니다. 이 오늘 강의가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려운 강의였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의 이야기 what이 얼마나 불쌍한 녀석인지 그죠? 의문사로 쓰이나 관계대명사로 쓰이나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고차원적인 행동은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로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 that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해내는 무서운 녀석이죠.